허락하신 여호수아 5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길갈과 여리고 평지에서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머문 자리에 흔적을 남깁니다. 또 사람은 그 행보에 행적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일렁이는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일렁이는 요단 강물이 마른 땅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법궤를 맨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머물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이 머물던 자리에서 12도를 12지파에서 대표격인 사람들이 돌을 취하여다가 그 제사장이 머문 요단강 한 중앙에 돌탑을 쌓고 또 돌들을 취하여 길갈에 가지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청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들을 취한 자리와 그리고 취하여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이죠.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에 보면 길갈이라는 장소와 또 여리고 평지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행하는 행위들이 있었으니,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마음에 두고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은 특별히 대표되어지는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지. 물론 이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 외에 다른 족속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산지에는 가나안의 산지에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고 또 평지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두 왕을 멸살하고 또이 요단강을 일렁이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전투력이 강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의 족속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1절이지. 심지어 그 두려움이 얼마나 강했던지 1절 하반절에서는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혼비백산한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전술과 이 전투에 앞선 전략에 의한다면 바로 적이 의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전투하고자 하는 의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바로 공격하면은 대승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겠죠. 그러나 이상하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요? 2절이지.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한마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전투에 앞서서 할례를 행하다니요? 여러분, 할례란 오늘날 말하면 이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벗겨내는 포경수술을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이를 장난삼아 고래 잡았다라고 표현도 하지. 이 행위를 한 이 수술이 끝난 뒤에는 적어도 남자들은 3일 동안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길게는 일주일 동안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투에 앞서서 난데없이 이렇게 꼼짝하지 못하는 행위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토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긴박한 전투에 앞서서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할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할례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의 언약이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에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요청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청 앞에 따지지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라고 거부하지도 아니하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개명을 시키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무슨 언약이냐 바로 할례 언약.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후대까지 남자가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나의 백성 되어짐을 언약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할례는 표피를 벗겨내는 것은 잘라내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언약의 백성 되어짐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 너희는 나의 백성 되어짐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나의 택한 백성은 내가 너희들과 언약한 복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할례의 언약이고 순결과 성결과 거룩을 요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즉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 그래서 이 일은 구약시대는 할례지만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지 이 할례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하니 백성들은 이에 다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말씀대로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백성들은 애굽 전에 그들은 다 할례를 행한 사람들. 그러나 저들이 가데스 반야의 반역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그 땅을 불순종으로만아 반역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40년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광야길에서 낳은 자녀들은 여행중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한 관계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대 가나안 땅을 받는 이 시점에 그 2세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한 관계 즉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짐을 표준하는 그 언약의 행위를 행하지 못함은 이 가나안 땅을 밟기 이 가나안 땅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니 즉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백성이다. 라는 이 상징적인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결의식과 육체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듭남의 삶을 살라는 이 할례를 요청하고 이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 6절에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분사들이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더라. 더니, 아멘.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반야에서 일어난 반역행위. 이 가데스 반야에서 일어나는 그 반역행위가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열두 지파들 가운데 한 명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지요. 열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면서 정탐하고 돌아봤습니다. 정말 약속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열 명의 정탐꾼들의 시각이 믿음의 시각, 즉 하나님의 언약의 시각, 하나님의 약속의 시각,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확고한 시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것을 보고하였다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형편대로, 자신의 조건대로, 자신의 환경대로, 자신의 인간의 논리와 생각대로 이 가나안 땅을 다녀온 곳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지. 우리가 가보니 거기는 진짜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 포도송이가 정말 우리가 인생이 접을 정도의 풍성한 포도송이로 주렁주렁하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야. 그러니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그런 난리도 아니고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만들지 이 함의 족속인 가나안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의 칼에 의하여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대장을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주셔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치려고 그래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저들의 이 배은망덕한 행위를 못 보셨겠으며 못 들으셨겠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한탄합니다. 대노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로 그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반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오늘 6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되 순종하는 자리까지.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논리와 내 논리가 부딪힐 때에 내 논리를 꺾고 그냥 100%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요단강이 일럽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강 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 가운데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물러납니다. 강물이 물러납니다. 육지가 됩니다.
내 논리로 맞습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요단강이 멈춰요. 아멘. 순종할 때 요단강이 마른 길이 되어집니다. 아멘. 전투에 앞서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행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요청 앞에 그는 어떤 터도 어떤 이유도 달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종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 논리,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종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말씀을 들었지만 청종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주 낙처수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는 언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례는 거룩을 상징합니다. 육체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표피를 뱉어내는 그 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할례가 진짜 할례이기에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요단강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홍해에서 죽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새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길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적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 저희들의 애굽에서의 수치스러운 생활, 저분들이 애굽에서의 그 한탄과 신음과 고통의 절망의 날들, 그 수치를 흘려보내는 일, 이것이 바로 길갈의 축복입니다. 길갈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수치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 없겠습니까?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안되고 질병과 죽음과
단명과 얼마나 정말 가슴가슴마다 찢어지는 아픔들이 우리의 가문 가운데 지금까지 흘러왔겠습니까? 그것을 누구가 어느 때에 이 수치를 굴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대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육체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이 수치를 굴려버리듯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길갈의 축복이 여러분 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녹화되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 길갈에서의 저들의 흔적은, 행적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일이에요. 유월절 평지에서 저희들의 행적은 바로 가나안 평지에서 저희들의 행적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킬 때에 마지막 출애굽의 기적의 사건이 무엇이었냐? 출애굽을 시키게 된 사건이 피계, 이파, 악도, 우매, 흑창, 장자의 죽음.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릴 때에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유월된다. 죽음이 유월된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기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시키실 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유월절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이 애굽의 사람들과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장자들이 그 밤에 다 죽어나갔지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임방에 발라진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른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바로 그 일을 기념하는 일을 여리고 평지에서 이 유월절을 행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은 이 기쁨을 늘 기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11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목숨을 먹었더라. 아멘. 12절.
또 그 땅의 수산물이 먹은 다음날에 만나를 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광야길은 여러분 먹을 것이 근심되는 자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하여 주셔서 저희의 생명을 보존케 하며 유지케 하십니다. 광야길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정착지가 되어지니.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수고와 땀을 통하여서 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하여 수고와 땀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성실해야 합니다. 수고할 때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있을 때 땀을 흘리시고 힘 있을 때 열심히 수고하시는 그러한 그 노동의 건강의 삶도 사실을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3절로부터 15절은 쭉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만드니라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해하는 것이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길을 막습니다. 여호수아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공의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바로 다 우리 편입니다. 아멘. 비록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게 하시지만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 또한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고 비록 저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들의 죄를 징계하는 차원으로 정복당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오. 아멘. 공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이 1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장과 공의적인 네 편 내 편이 아닌 공의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 이 모든 일에 거룩을 상징하는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이 전투는
사람의 종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또 일주일간 하실 때에 어둠의 세력들은 끝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이 전투에서, 이 거룩한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거룩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